자, 절대부등식 되어 있습니다. 절대부등식은 뭐 여기 위에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놓을 건 이거예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말. 무조건 맞는 말. 예로 들어서 해볼까요? A가 실수래요. 아까 우리 했던 내용으로 와봅시다. X제곱은 실수죠. 그러니까 X가 실수일 때 X제곱도 실수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요? 실수를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이기 때문에.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말이죠. X에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말. 맞죠? 무조건 성립하는 식을 보고 절대부등식이라 불러요. 자, 봐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외우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당연히 외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면 A 빼기 B는 당연히 0보다 크죠. 맞나요? 누구니 이야기는 B를 이해한 거니까요. 두 번째. A제곱은 0보다 크대요. 그리고 0이 될 수도 있죠. 맞죠? 이해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얘0 아니면 양수고 얘0 아니면 양수니까 얘들이 가장 작은 거는 둘다 0일 때 0으로 나올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제곱해버리면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면 무조건 양수죠. 맞지? 자, 세 번째. 내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맞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할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언급했었던 겁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면 A와 B는 둘 다 0이다. 똑같은 말이 뭐였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0이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 했어요. 됐나? 여기까지는 알아놔야 돼요. 자, 네 번째. 절대값이 나와 있는 형태의 식은 너가 초반에 좀 헷갈려 하는데 절대값 A제곱이랑 그냥 A제곱은 같아요. 자, 절대값을 벗겨내고 제곱해줘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숫자는 어떠하게 일정하게 있지만 부호를 내가 몰라서 절대값이란 거거든. 부호를 내가 모르는 놈인데 얘를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맞지? 얘가 A가 음수든 양수든 얘를 제곱해버리면 원래 절대값은 A가 음수라면 나올 때 마이너스 A로 나오고 A가 플러스라면 나올 때 플러스 A로 나오잖아. 근데 A를 부호를 모르지만 얘를 제곱해버리면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잖아. 맞지? 근데 그냥 A를 제곱해도 0 아니면 양수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놈을 제곱했을 때는 무조건 뭐다? 절대값 빼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보여주겠지만. 그 다음에 절대값 AB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곱한 거랑 같아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두 개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봤자 둘 다 마이너스든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든 둘 중에 하나가 뭐 마이너스든 간에 두 개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절대값 씌운 것 때문에 양수 아니면 0이겠죠. 맞지?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도 얘는 양수 아니면 0, 얘도 양수 아니면 0이에요. 두 개 곱하면 당연히 양수 나오겠죠.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씁니다. 둘 다 양수라면, 양수일 때 조건이에요. 양수라면 얘를 제곱한 것도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음수는 안 되는 거 알죠? 마이너스 4하고 1이면 1이 더 크지만 제곱해버리면 16이 더 커버려버리거든. 맞지? 그러니까 둘다 양수라면. 됐나요? 이해되겠어요? 자, 루트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쓰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하면 애들이 멍하니 있는데 그래 있으면 안 된다고.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됐죠.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왜 정리되냐면 봐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요거는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완전제곱식 만들게요. A제곱 더하기 AB 맞죠? 이거 2로 나누면 2분의 1B거든요. 제곱하면 4분의 1B제곱이 되죠. 뒤에 거 같아지려고 하면 4분의 3b제곱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b제곱이 되죠. 요 앞에 있는 놈은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풀면 a 더하기 2분의 1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이에요. 맞나요? 근데 내가 아까 언급했던 말 기억납니까? 절대부등식. 어떤 놈을 제곱한 거는요.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예요. 맞나요? 자, 얘도 제곱했죠? 앞에 4분의 3은 원래 플러스니까 얘도요, 당연히 0 아니면 양수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0 아니면 양수인 숫자를 두 개 더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0 아니면 양수가 되겠죠. 맞지? 단, 중요한 내용은 언제 등호가 붙는지 정도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언제 등호가 붙냐? 둘 다 0이면 0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둘 다 0 돼야 되려면 얘가 일단 0 되려면 B가 뭐 들어가야 돼요? 0이죠. 맞죠? B에 0 집어넣었는데 얘가 0 되려고 그러면 A도 0 돼야 돼요. 따라서 아 얘는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만 마이너스 생기는 거니까 의미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둘다 0일 때예요.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그냥 인수분해 바로 되죠, 우리 솔직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잖아. 맞나요?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 어떤 수의 제곱은 0 아니면 양수니까. 맞지? 당연히 이게 0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가 0 돼야 돼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안에가 0 돼야 된다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안에가 0 되려고 그러면, 아, 단, 등호는, 뭐, A 플러스 B가 0일 때 등호됩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A는 마이너스 B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로 시작했다면 A는 마이너스 B라는 거죠. 만약 이게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요거 곱셈 공식 파트 거 기억내야 되죠. 얘는요,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겁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전부 다 0 돼야 돼요. 이거 전부 다 0 돼야 된다. 맞지? 맞나? 이해됩니까? 다시 첫 번째, 쌤 말 금방 잘못했는데 얘는 0 아니면 양수, 얘는 0 아니면 양수, 얘는 0 아니면 양수니까 다 다음 0 아니면 양수고, 이게 0이 되려면, 쌤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0이 되려면 전부 다 0 돼야 된다. 그럼 전부 다 0 되려 그러면 A, B, C가 다 똑같아야 된다. 맞지? 그래야 0 되죠. 그래서 등호는 A, B, C가 같을 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봅니다. 3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별표 쳐놓고요. 내가 앞으로 계속 쓰게 될 내용입니다. 계속 쓰게 될 내용이니까 봅니다. 얘는 원래 증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증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루트 A랑 루트 B를 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이거 완전 제곱 싶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B. 맞네. 루트 A 제곱하면 A고 루트 B 제곱하면 B고. 맞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당연히 미안. 빼기로 갑시다. 쌤이 실수했다. 이거 빼기. 이거 빼기. A 더하기 B는 2 루트 AB가 됩니다. 맞죠? 맞나요? 양변이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 나오죠? 맞나? 그러면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등호 성립할 조건이 뭐였어요? 얘랑 뭐 할 때야? 같을 때죠.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근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봐봐. 내가 이렇게 할게요. 두 개 더한 거가 4래요. 맞나? XY의 최대를 구하세요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산수기야 예로 씁니다. 산술평균, 이걸 보고 산술평균이라 부르고 이걸 기하평균이라 부르는데, 산술평균은 두 개 더한 거에 대한 평균. 너가 지금까지 쓰는 평균이죠.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거. 맞지? 기하평균은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에요. 두 개 곱하고 루트 씌운 거예요. 일단은 자 정리합니다. 그런 내용은 필요는 없어요. 산술기하평균은 자 두 개 더한 거는 항상 두 개 곱한 거에 2. 쌤 분수 귀찮아서 양변이 2 곱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적거든요. 됐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 지금 얼마야? 4죠. 얘 2 루트 xy죠. 맞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2 되죠. 맞죠?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에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했거든요. 그럼 이거 4 하면 어떻게 돼요? xy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두 개 곱한 거는 가장 커봤자 얼마야? 4예요. 자, 그때 언제? 단 X가 Y가 얼마일 때 4가 되냐 묻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구하냐?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어요? 얘랑 얘랑 같을 때라 했죠. 맞지? 생각해봐. 지금 얘들 더한 게 얼마 나왔어? 4잖아. 맞지? 그럼 얘랑 얘랑 같으려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하면 돼요? 2로 나오면 되겠죠. 맞지? 2로 나오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날리면 또 다 날아가는데 명제 파트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죠. 그거 문제 나오면. 자, 봅니다. EX 더하기 Y는 8이야. 됐나? 원래는 XY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요. XY의 최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애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 Y는 8-EX 해가지고요. Y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서 2차식의 최대값 구해버려요. 원래는. 그럼 X 8-EX 해서 얘는 -EX고 플러스 8X고 얘는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줘서 완전제곱식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8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에서 x가 2일 때 얼마 나옵니다? 8 나옵니다. 이렇게 읽잖아. 맞아요. 최대값이. 맞아요. 근데 산술기하 쓰면 2x 더하기 y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이 루트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거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2xy. 알겠나? 근데 아까 얘가 얼마래? 8이래. 그럼 얘는 2 루트 2xy가 돼요. 양변 2로 나누면 이거 4죠. 이거 루트 2xy가 되고요. 양변 제곱해버리면 이거 16이죠. 이거 16 되고 얘는 2xy 되고 xy가 얼마 되보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 되는 거고. 맞나요? 그때 x의 값 구하고 y 값 구하라 그러면 그때 x의 값 봐봐. 얘가 지금 8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둘 다 4로 나와야 돼요. 그럼 x는 그때 2고 y는 4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 여기 지금 x가 2일 때라고 나왔잖아. 실제로 우리는 x가 2일 때 y가 4일 때 최대값 8이라는 거 금방 나오거든요. 내가 다 적어줘서 그렇지. 너가 약분하면 이거 두 줄 또는 많으면 세 줄이거든요. 맞죠? 그래 뭐 x 2지면 y 값 4 나오는 거고.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서 조금 중요해야 될 점, 너가 생각해야 될 점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요 루트 안에 집어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양수라는 가정이 없을 때는 문제 못 풉니다.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이해되겠어요? 되겠나? 자,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 됐어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뭐냐면 A, B, X, Y가 실수라고 나왔죠. 실수. 자, 얘는 가정 전체 조건이 실수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문제들에서 애들이 얘기해. 쌤, 이게 코시 슈바르츠 공식 쓰는 건지 또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건지 뭐 헷갈리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좀 봐놔야 돼요. 산술기하평균은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고 실수라는 조건은 코시 슈바르츠 공식입니다. 이것도 정리하면 돼요. 쌤이 증명 안 해줄 건데 증명하면 됩니다. 이거 갖다 풀고 이거 갖다 풀고 정리하다 보면 답 나오거든요. 그 밑에도 식이 정리가 돼 있는데 증명하는 거 있죠? 그거 별로 안 깁니다. 맞죠? 완전제곱식 풀고 이거는 그냥 곱하고 완전제곱식 풀고 계산해서 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요. 됐나요?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쌤이 크게 언급 안 한다. 공식을 외우자 이 말이야. 자, 그럼 얘는 뭔데요? 봐봐.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인데 이거예요. 편하게. A랑 X랑 곱한 거. 여기. 뒤에 거, 뒤에 거랑 곱한 거. 여기. 맞죠? 얘는 각각의 제곱이지만 얘는 전체의 제곱. 이해돼요? 예로 들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래요. 이때 AX 플러스 BY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똑같이 구하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건 각각의 제곱이죠. 맞지? 그 다음에 앞에 거 앞에 거 곱한 AX. 뒤에 거 뒤에 곱한 플러스 BY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 내용이니까 됐나? 당연히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변형을 하겠죠. 변형해도 똑같은 형태예요. 결론은. 그건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얘는 기본 형태입니다. 계산하면 얘가 2고 5고 그럼 이거 10이죠. 맞지? 자, 이거는 제곱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사이값입니다. 맞죠? 얘가 작으니까 사이가. 맞지?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뭐하고 루트 10하고 마이너스 루트 10 사이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산술기하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공식의 푸는 요령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대소관계인데 대소관계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썼던 겁니다. 대소관계의 기본은 뭐예요? 빼보는 거죠. 세 개 중에 하나로 써도 되는데요. 세 개 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크다. 빼서 뒤에 게 더 크면 0보다 작다. 맞죠? 둘 다 양수라는 가정에서는 뭐 이때 제곱해서 빼도 된다. 언제 쓰는 거야? 루트 나왔을 때. 루트 2랑 루트 3이랑 누가 더 크냐? 그럼 헷갈리면 둘 다 제곱해서 2하고 3으로 만든 다음에 빼보니까 음수 나오네. 그럼 뒤에 게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루트 3이 더 크다. 이런 내용이고 B 이용하는 거죠. 봐봐. 분수로 만들었는데 얘가 1보다 작게 나왔어. 그럼 분모가 더 크겠죠. 얘가 1보다 더 크대요. 그럼 분자가 더 크겠죠. 맞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별 내용은 아니고 자, 증명하는 내용 나오기 때문에 쌤이 이거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증명은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빼보면 된다 했죠.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 얘는 1번 증명합니다. 그냥 얘에서 빼보는 겁니다. 이 부등호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고, 얘는 풀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얘는 완전제곱식 정리하면 a-b의 제곱이 되고, a-b의 제곱은 절대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면 어떤 놈을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쌤, a 플러스 b의 제곱 안 적을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죠. 맞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린 거죠. 이거 이항하면 똑같았네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되고요. 2번도 뭐하는 거야? 절대값 나오면 증명할 때 제곱해서 풀면 됩니다. 자, 제곱해서 풀게요. 아, 왼쪽과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E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얘는 절대값 하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왜? 우리 앞에서 지금 기본 성질을 했죠. 지금 내가 쓸 건데 절대값 A를 제곱은 그냥 A를 제곱한 거랑 같죠. 맞지? 그러면 얘를 제곱한 거는 그냥 A 플러스 B 갈로 된 놈 제곱한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성질 이용하면 얘도 풀리다. 맞죠? 양쪽에 A제곱, B제곱 다 날라가요. 그럼 뭐 남아요? 2의 절대값 AB 빼기 2의 AB 이런 나오죠? 맞죠? 잠깐만, 요 부등호는 쌤 부등호를 왜 했노? 빼는 겁니다. 내 말은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생긴다고. 이해되겠어요? 되나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 2로 묶어내니까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 AB 빼기 AB죠. 생각해봐. 얘는요,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예요. 맞죠? 얘는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까? 맞나요? 이해돼요? 둘 다 부호 같으면 뭐 돼버려요? 이거 생각해봐. 이거 둘의 부호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호만 보는 거야. 두 개 부호 같으면 뭐 돼? 플러스 되죠. 얘 두 부호 같으면 뭐 돼요? 플러스 되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플러스에서 플러스인데 숫자 모양이 똑같으니까 빼버리면 뭐 돼? 0. 그럼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얘는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지. 얘는 나올 때 어차피 플러스로 나오잖아. 절대값 때문에. 부호가 다르다면 얘들 두 개는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맞지? 음수잖아 지금 요 AB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이거 뭐 돼버려요? 플러스 되죠. 맞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아버리면 0 되는 거고 부호가 달라버리면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해서 양수 돼버리는 거죠. 맞지? 그러면 따라서 이게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이항하면 얘가 되는 거죠. 맞지? 자, 중요한 거 단 등호 성립은 뭐였어요? 내가 지금 안 했죠? 이거 단 이거 적어줘야 돼요. 등호 성립은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겠네. 왜? 이거 0 돼야 되니까요. 그럼 얘는요, 이거 등호 성립 뭔데요? 0 되려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같을 때예요. 근데 이거 두 개 같다는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아까 부호가 AB 곱한 게 뭐가 돼버리면? 양수면. 둘 다 부호가 같으면 이 말이잖아. 맞지?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둘 다 무조건 계산하면 0 나오죠. A가 음수고 B가 음수라도 계산하면 0 나와요. 부호 같으면. 따라서 단 등호 성립은 AB가 양수일 때 성립한다 이거죠. 이해되겠어요? 됐나요? 정리되겠어요? 18번 산수기하 평균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봅니다. 산수표의 경우 산수기하 평균 x 플러스 2y 되어 있으면요, 일단 우리는 이거 정도는 잡아놔야 돼요. 이거 잡혀야 돼요. 두 개 더한 거, 이거 두 개 곱한 게 루트 안에, 루트 밖에는 2가 곱해져 있고. 자, 똑같이 정리해 볼게요. x 플러스 2y
2 돼 있는데 xy가 8이래요. 그럼 이거 루트 16 되죠? 맞나요? x 플러스 2y는 얼마 돼요? 이거 4니까 8. 따라서 얘의 최소값은 8. 이렇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산수의 기하평균은 엄청 많이 쓰이는 거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 돼. 맞지? 얘는 똑같이 2 루트 안에 얼마 들어가요? 6xy가 되겠죠. 두 개 곱한 게 안에 들어가니까. 맞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xy 최대값 구하라 했고 요 놈이 10이거든요. 그러면 이 12는 2 루트 6xy. 양변 날리면 어떻게 돼요? 6 루트 6xy. 맞나요? 양면 제곱해버리면 36 6xy. 따라서 xy는 뭐보다 작거 나갔다? 6보다 작거 나갔다. 따라서 최대값은 6. 할만하죠. 맞지? 그리고 뭐 등호 성립에 대해서 묻는 건데 등호 성립은 언제예요? 지금 문제에서 안 물었잖아만 쌤이 적어준다 했어. 이거 언제 등호 성립이 나와? 이게 얘 최소값이 얼마나 8이라며. 그럼 얘와 얘가 뭐 할 때? 둘 다 같을 때야. 항상 등호 성립은. 알겠나? 그러면 x가 4고 2y도 4가 될 때란 말이야. 얘도 4고 얘도 4가 돼야 똑같은 값이야. 8 나오잖아. 얘가 10이면 5, 5 가져가야 되고 얘가 20이면 10, 10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면 x는 언제일 때? 2일 때. y는? 아니 x는 4일 때. y는 2일 때겠죠. 지금 안 나왔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일 때 8 나온다. 얘는요? 얘가 6, 얘가 최대값을 가진 조건, 이거 등호 성립은 얘들 둘이가 같을 때라고요. 맞나? 근데 얘들 둘이 다 한 게 얼만데 아까? 10이라며. 맞지? 그럼 얘들 둘이 다 한 게 12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6. 이거 6. 그러니까 x가 3이고 언제일 때? y가 2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3, 2 곱하면 6 나온다고. 되겠나요? 뭐 이런 식이 된다. 그 다음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을 정리해서 푸는 건데 그 뭐야 요 내용까지 좀 하고 좀 쉴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중요한 내용들 있으니까. 자, 요 계산하래요. 일단 그냥 갖다 풉니다. 갖다 풀면 a, b 나오고요. 요거 두 개 풀면 4 나오고요. 요거 두 개 풀면 1 나오고요. 요거 두 개 풀면 a, b분의 4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문제에서는 a, b 더하기 a, b분의 4 더하기 5가 되는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요 내용만 먼저 보자고. 요 내용만. a, b 더하기 a, b분의 4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바로 잡을 수 있고 얘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AB 곱하기 AB분의 4 해도 루트 안의 값이 날아간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AB 더하기 AB분의 4라는 놈은 2 루트 4. 그러니까 얼마? 4가 된다는 거죠. 맞죠? 결론적으로 얘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얘의 최소값이 4라는 말은 얘도 얼마다? 최소값이 4다. 그럼 이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다? 9다. 답은 9.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 여기서 A, B의 값은 못 구해요. 지금 당장은. 근데 그때 만약에 그때 A와 B에 대한 조건이 등호 성립 조건이 뭡니까? 얘가 4의 조건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될 조건이죠. 맞지? 두 개 곱해서 2가 될 조건이면 그때 단 조건이 등호 성립이죠. 등호 성립. 등호 성립은 A, B가 2일 때야. A와 B가 2인 경우 A와 B 곱해서 2인 경우 많이 나옵니다. 맞죠? 양수 두 개 곱해서 2만 된다면 이거의 값은 최소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의 답은 9. 됐나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 이제 요런 거는 그냥 일반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도 가끔씩 건드리죠. 얘는 어떻게 합니까? 쌤 두 개 더한 값 구하래요. 보세요. 4x랑 자 요거는 잘못된 풀입니다. 쌤이 지금 적는 거. 얘는요, 쌤 이렇게 적어버리면 4x랑 x-1분의 1인데요. 자, 4, 루트 안에가 4x하고 x-1 되니까 실제로 풀기가 좋지 않죠? 안 날아가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바꿔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루트 안에서 뭐가 돼요? 날아갑니다. 맞죠? 이러면 계산 편하죠? 이해되나요? 이러면 계산 편해요. 단 지금 이놈이랑 이놈이 같아달라. 이거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왜 못 푼다? 루트 안에가 안 없어지니까.
됐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꿔야 돼? 루트 안에 없어지도록 했고 얘랑 얘랑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다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잡아줘야 되죠, 보안. 맞지? 자, 일단 내가 요거 해놓고 나중에 같게만 만들어줄게요. 얘 정리하면요, 안에 거 날라가고 이거 4돼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4래. 그러니까 4x-4 더하기 x-1분의 1의 최소값은 얼마다? 4라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4가 있어 없어, 좌변? 없죠? 그럼 양변에 4 더하면 되죠. 그래서 4x 더하기 x-1분의 1은 얼마?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8이고요. 등호성님은 언제야?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등호성님은 딱 산수기에 썼던 요 놈에서 보는 겁니다. 요 놈에서. 맞죠? 그럼 얘가 2 대하려면 x는 어떻게 돼야 돼? 요거 2 돼야 되잖아. 맞지? 요거 2 되려고 하면 요게 2분의 1 돼야 되거든. 맞나요? 요거 2분의 1 하려고 하면 아 뭐 x가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이 x가 2분의 3일 때 성립한다. 요 정도는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것도요. 공식 말고 빠르게 넘어갑시다. 문제 유형을 봐야 되지. 공식 안다고 문제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일단 뭡니다. 두 개 숫자랑 문자랑 곱한 조건이 나왔지. 맞지? 자, 이겁니다. 숫자랑 문자랑 두 개 곱한 놈이 나왔을 때는 숫자끼리 제곱한 거, 문자끼리 제곱한 거. 요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얘는 25입니다. 그 다음 얘는 4래요. 이게 4x 플러스 3y 전체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게 100이니까 얘 루트 씌우면 풀맛십이잖아. 맞지? 사이값이죠. 작으니까. 얘 놈이 더 작으면 사이값이죠. 맞지? 그래서 뭐 해야 돼? 4x 플러스 3y는 10하고 얼마? 마이너스 14이고 이때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끝났고요. 두 번째 최소값 구하래요. 똑같이 나왔죠. 여기 있는 거. 맞지? 얘는요. 두 개 조건이 같이 나와 있는 놈이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거든요. 맞지? 그럼 따라가보자. 따라가보면 요게 5니까 이거 25 나와요. 맞나요? 3x 플러스 4y가 5니까 이거 25 나오고 9 더하기 16 이거 25죠. 따라서 양변 2c제곱 나눠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돼버려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생겨버립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1입니다. 됩니까? 22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0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습니다. 이 닭장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 산수기와 쓰는 건데요. 내가 요 정도 얘기해 줄 겁니다. 일단 두 개 더한 거 둘레의 최대는 넓이 미안. 둘레의 최소는 넓이의 최대와 같아요. 내가 뒤쪽에 유리함수 나올 때 또 설명하겠지만 다시 둘레의 최소는 넓이의 최대와 같습니다. 이 말은 사각형이라면 정사각형일 때 등호라는 게 성립해요. 자, 문제 보면서 해볼게요. 일단은 자 문제에서 삼각형 밑면의 넓이의 최대 요거죠. 요거 맞죠? 그럼 내가 이걸 X라 해봐. 이걸 Y라 해봐. 됐나요? 그럼 일단 식 정리하는 게 있어요.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예요? 400이죠. 맞지? 맞나요? 문제에서 뭘 구하래? 닭장 넓이 구하래 했죠. 닭장 넓이. 맞나요? 닭장 넓이는 얼마인데요? 2분의 1 xy입니까? 맞지? 그럼 나 xy만 알면 되잖아 결론적으로. 거기 2분의 1 하면 넓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산수기와 정리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됐나? 2 루트 x제곱 y제곱이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두 개 곱한 게 루트 안에 들어간 거죠. 다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00인 거 알기 때문에 400은 2xy하고 같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2분의 1 xy니까 4로 나누면 2분의 1 xy는 얼마 돼버려요? 1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넓이 중에 제일 큰 값은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